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소년분류심사원에 변호인 접견을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호관찰 중 재범에 관련해서입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향후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와 그 사건 진행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건을 처리해야지 그나마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도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은 담당 보호관찰관은 이 사건을 판사에게 신청을 해서 보호처분 변경 신청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관찰법상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처분 변경 신청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재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소년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에도 판사는 당해 보호처분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 등에는 모두 당해 대상자가 구인될 수 있는 확률이 현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혹은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보호관찰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등에는 대상자가 구인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 구인되게 되면 통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오게 되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오게 되면 3주에서 9주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된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이 와중에 사건이 진행되게 되면 보호관찰 같은 4호 처분이나 5호 처분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8호나 9호, 10호, 적어도 6호 같은 수감형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으로 하여금 재판부에 적절한 정상 변론을 하고 또한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적절하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비록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내려질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10호 처분을 9호 처분으로, 9호 처분을 8호 처분으로, 8호 처분을 6호 처분이나 비수감형 처분으로 처분받게 되는 것도 절차상 충분히 가능하다.